사는 20살 대학생 버스 넣고 20살? 이종원입니다. 버스! 좀 궁금한 게 편의점 덕후 같은 경우는 이제 짐작이 돼요. 맞아. 편의점 많이 가서 뭐 사 먹고 근데 이게 버스 덕후는 뭐야? 아니 노선도를 넘는 거 아닐까요? 77번 버스는요 하면서 강변을 지나서 시청을 지나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겁니까? 버스 덕후도 되게 분야가 세분화돼 있으니까 그래요? 레벨을 따지자면 그 버스 노선을 이렇게 줄줄 외운다거나 아니면 뭐 버스 차종을 이렇게 안다던가 이 정도는 그 초급 단계. 노선을 어떻게 아 배우고? 이제 그 버스 덕후 입문하신 분들이 하는 네, 2-3년 정도 그렇게 배우고 2-3년? 네, 그래서 한 중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중수. 버스 엔진 소리만 듣고도 버스 차종이 어떤 건지 여보세요? 네,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이제 그 자동차 회사를 다녔어요. 아, 네. 저도 이제 버스에 대해서 좀 아는데 같은 차종이라도 차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엔진이 다른데 그래도 그 버스 그 엔진이나 메이커나 그런 차종별로 이렇게 미묘하게 그 색깔 네. 뒤에 팬소리 들어가는 소리 냉정하게 어디에요 본인은? 딱 중수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엔진 소리는 소리, 엔진 소리 그 정도 구분하고 또 희귀한 버스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또 해외 여행까지도 가고 버스 때문에 해외 여행? 야. 그 버스 바닥에서 가장 고수를 만나본 적 있어요? 업계 고수들은 어떤 거예요? 업계 고수. 그게 이제 본인의 롤모델. 롤모델도. 최애 가명으로 이응유 형님이신데요. 그분께서 그 버스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선진국의 버스 기술을 배우고 싶으셔가지고 온 가족을 이끌고 독일로 이민을 가셨어요. 야 이거 버스잖아. 네, 버스를 배우고 싶어요. 아, 이거 진짜 말도 안 돼. 가족을 데리고? 네, 예, 그래서 이분이 되게 그 한국 최초의 인터넷 버스 동호회를 2000년에 그렇게 설립하신 그런 되게 네임드 가꾸신데 버스계 레전드. 네임드. 그래서 그 독일 간 분은 지금 실제로 독일 버스에서 취직을 하셔서 지금 성공했다. 꿈을 이뤘네. 최고다. 가족들을 데리고 독일을 가가지고 그럼 그 가족들은 무슨 죄야? 그잖아.